전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여기 사람이 살지 않은 새 스카이월드로 영역을 넓히려 합니다. 해할 영예로운 왕국을 넓힐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지만요. 새로운 스카이월드를 구축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전하. 즐거우실 겁니다. 당연하지만 저희는 장엄한 왕국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을 늘려야 합니다. 식량을 생산하려면 재분소를 건설하십시오. 컨트롤러에서 빛나고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건설 아이콘을 잡으십시오. 컨트롤러에서 빛나고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건설 잡은 패널을 원하시는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놓으시려면 메뉴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재분소를 선택하고 영역 내 빛나고 있는 곳으로 드래그하십시오. 건설 패널을 보시고 일꾼 아이콘 하나를 재분소 위에 표시된 방울로 드래그하십시오. 합니다.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니 효율적이군요. 턴을 종료하고 식량을 얻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잡아 컨트롤 패널을 여십시오. 패널의 가장자리를 잡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쏘십시오. 턴 종료 버튼을 쏘고 자원을 얻으십시오. 보십시오. 성과 재분소에서 자원을 얻었습니다. 자원 현황을 파악하려면 자원 패널을 여십시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자원 아이콘을 잡으십시오. 정확합니다, 전하. 이제 목재소를 건설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엔 건설 패널에서 목재소를 누르고 영역 내 건설이 가능한 곳에 놓은 후 일꾼을 추가하십시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골드가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리언실로 가시지요. 레버를 이용해 아리언실을 선택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아리언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세율을 보통으로 설정하십시오. 다음 턴에 골드를 얻게 됩니다. 맙소사! 무슨 일인 걸까요? 월드로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말도 안 돼. 대문이잖아. 그래 그래, 무슨 일이지?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여긴 우리 영역이거든. 여기 계속 있겠다면 더 재미있어지겠지만. 야비한 대문놈들 있는 대로 부수고 있습니다. 저들이 월드에서 하고 있는 짓이 보이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테이블 테두리를 잡고 성으로 돌아가시지요. 성 옆에 있는 작은 영웅의 모자를 잡으면 스크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인장을 찍으시면 영웅이 나타납니다.
성 옆에 있는 작은 영웅의 모자를 잡으면 스크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인장을 찍으시면 영웅이 나타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영웅을 잡아서 적 영웅을 향해 이동시키십시오. 적을 마주치기까지 턴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영웅이 이동 중이군요. 그 사이 우리는 영웅의 군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연구소로 가시죠. 컨트롤 패널을 열고 연구소를 선택하십시오.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군대에 사용할 새 카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네 개 중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티어에 속합니다. 관련 연구를 통해 다음 티어를 해제해야 합니다. 카드 4장으로 시작하지만 덱 하나는 8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구할 수 있는 새 유닛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카드를 선택하고 기계로 드래그하십시오. 레버를 잡아당겨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카드를 선택하고 기계로 드래그하십시오. 훌륭합니다. 연구를 세 번 더 해보십시오. 저 데몬들을 무찌르려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마력은 충분하니 부족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이십니다. 이제 두 장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덱의 카드를 모두 채웠으며 이 덱은 자동으로 저희 쪽 영웅에게 적용됩니다. 카드를 더 제작할 경우에는 직접 적용하셔야 합니다. 월드로 돌아가시죠. 근데 이건 뭐죠? 저희가 자리를 비운 틈에 정영웅이 감시타워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둠의 군주님의 것이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군대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무리한 자를 막으러 가시지요. 아, 아직 도망치지 않았나? 겁에 질리지 않은 건가? 곧 그렇게 될 거야. 영웅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턴을 종료하십시오. 어서 혼쭐을 내주고 싶습니다. 저희 쪽 영웅을 적 영웅을 향해 이동시키십시오. 영웅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면 턴을 종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움직이십시오. 아, 아직 도망치지 않았나? 겁에 질리지 않은 건가? 곧 그렇게 될 거야. 저들이 또 다른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전하, 정영웅이 가까이 있습니다. 교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려면 저희 측 영웅을 들어올려서 적 영웅 위치에 놓으십시오. 적 영웅에게 공격을 개시하셨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영웅이 배치됐으며 턴 종료 시에 전투가 시작됩니다. 턴을 종료하십시오. 전투! 이곳은 배틀 아레나입니다. 승리하려면 적기지를 파괴해야 합니다. 군대 카드를 통해 싸웁니다.
하이월드를 위해! 언제든지 마음껏 고통받도록! 손에서 빛나는 버튼을 눌러 카드를 꺼내십시오. 좋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카드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카드를 모두 소모하진 않으실 겁니다. 모든 카드 하단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는 마나 코스트입니다. 마나 바는 플레이 중에 자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손으로 카드 한 장을 집어서 전장을 겨냥하십시오. 카드를 놓으면 유닛이 소환됩니다. 플로팅 터렛을 탈취하여 타워와 적기지에 추가 피해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으실 겁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전하.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안 돼! 마나가 부족합니다.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대로 갚아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좋아. 다시 해보자. 적 영웅을 처치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희도 감시 타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되찾으십시오. 하! 이번엔 운이 좋았군. 다음에도 운이 좋진 않을 거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영웅이 패배한 경우에는 골드를 사용하여 성에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 중 영웅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영웅 위에 있는 포션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웅에게 약을 부으면 계속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치유에는 골드가 소요됩니다. 저희 층 영웅을 들어올려서 감시 타워에 놓으십시오. 무너집니다!
서두르시지요. 저 건물에 건설 패널의 망치를 이용하십시오. 하하, 그렇지. 쿵! 났군요. 상쾌하군요. 감시 타워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던 상태라 빨리 무너졌습니다. 감시 타워 자리에 있는 타워 아이콘을 집어 스크롤에 인장을 찍어 전화의 탑을 세우십시오. 멋집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저희 것입니다. 감시 타워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턴 동안 공격에 버틸 수 있습니다. 타워 위에 타워 아이콘을 집은 뒤 인장을 찍어 업그레이드를 승인하십시오. 완벽합니다. 석재가 더 필요하시다면 건설 가능 구역에 채석장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물을 지었거나 건설 공간이 부족하면 망치로 건물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일꾼은 잃지 않지만 건설에 쓰인 목재 중 일부만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힘겨운 고비였습니다, 전하. 다음 전투를 준비하려면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들이 더욱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을까 두렵군요. 철광산을 건설하십시오. 철로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패널을 열고 철광산을 잡으십시오. 생산량을 최대로 하려면 철 보너스가 있는 구역을 선택하십시오. 일꾼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같은 영역에 데몬 영웅이 없다면 각 건물과 감시 타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강화를 위해 대장간으로 가시지요. 레버를 사용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비슷합니다. 카드를 집어 기기에 놓으십시오, 전하. 이제 업그레이드 효과와 비용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업그레이드할 카드를 결정하셨다면 레버를 당겨 진행하십시오. 훌륭합니다. 카드가 강화되었습니다. 각 카드는 세 번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로 돌아가서 영웅을 찾으십시오.
좋습니다. 성도 업그레이드 하시지요. 성을 업그레이드하면 전투 시 타워와 영웅이 강화됩니다. 성 위를 보시고 성 아이콘이 있는 스크롤을 집으십시오. 성은 다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전투 중 얼마나 손상이 됐든 영구히 적용됩니다. 안녕, 또 만나. 목재 공급이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차원이 부족합니다. 적 영웅님, 공격을 개시하셨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타프! 전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고통받아. 저희층 영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마나가 너무 적습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적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파괴하였습니다. 그대로 갚아줘. 마나가 너무 적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좋아, 다시 해보자. 적 영웅을 처치하셨습니다. 오늘은 날 이겼어도 다음번에는 내가 그 우승을 없애주마. 적 영웅을 물리치셨습니다. 크나큰 승리였지만 적의 성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저들은 계속 쳐들어올 것입니다. 저들의 성을 공격하여 이 월드를 완전히 되찾을 때입니다. 적의 성을 공격하기 전에 새 유닛을 해제하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일꾼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하. 이 지역이 중립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적 건물들을 망치로 부수십시오. 왕궁 영토 내에서는 영웅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우리 겁니다.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하.
전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습니다, 전하. 거의 다 왔습니다. 성을 포위하는 것은 영웅을 공격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모두 카드덱을 사용하죠. 저희 층 영웅을 들어올려 적성에 놓으십시오. 턴이 끝나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적 영웅의 공격을 개시하셨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전투! 명예와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마음껏 고통받다.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만화가 너무 적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적 파워가 무너졌습니다. 안 돼. 축하드립니다, 전하. 좋아. 다시 해보자. 너무나 멋진 승리입니다. 해몬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맙소사. 데몬들이 다른 여러 월드도 포위한 듯합니다. 왕국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하, 우리 준비가 되셨다면 충성스런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제가 다음 스카이월드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크리스토를 모두 점령하라. 이제 내 것이다. 저 파란 것도 포함입니까, 군주님? 그래, 파란 것이라. 전부 점령하라. 전하, 데몬들이 크리스털 광산을 점령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력의 원천입니다. 저들 손에 들어가게 놔둘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마력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일꾼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하.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더라. 야가 저희를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우리 겁니다. 성가시 알바리들이 있군. 이제 전하께서는 강하십니다. 광산을 이 추잡한 것들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하. 적 영웅이 왕국에 침입하였습니다. 적 영웅에게 공격을 개시하셨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전투! 명예와 영광을 위해! 승리 마감할 듯! 하고 있습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계속해보거라.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를 조금이나마 만끽하거라. 그리 오래가지 못할 테니. 영웅을 처치하셨습니다. 골드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하.
차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하. 작은 받침대도 아무 소용없다. 적 영웅을 공격하시지요. 이제 모든 내 것이다. 내게. 영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명예와 영광을 위해 생을 마감할 때다.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계속해보거라.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소용없다. 타워를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축하드립니다, 전하. 다음에도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할 것이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수복하여 광산을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이 지역이 중립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적 건물들을 망치로 부수십시오.
훌륭합니다, 전하. 광부들도 저희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이제 매직타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매직타워는 연구소에서 새 유닛을 연구할 때 쓰이는 마력을 생산합니다. 이제 매직타워를 유닛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카드 패널에서 덱을 구성해야 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카드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영웅 패널을 여십시오. 패널 왼쪽에 카드가 8장 이상이라면 오른쪽에 영웅 덱으로 옮길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웅 덱의 카드 순서를 바꿔서 전투에 쓰일 카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카드를 집어 놀랍군요. 광산으로 돌아가라, 이 멍청한 놈들아. 광산을 되찾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켜내라. 그리고 그대가 나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심지어 저 크리스탈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군. 그 약해 빠진 몸으로는 마력을 다룰 자격이 없다. 서둘러서 적들이 지원군을 부르기 전에 저들의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전하.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 저 데몬들은 끝이 없을 듯합니다. 자리는 없다. 니자
저들이 이 땅 위에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쓸고 오거라.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위대한 군주께서 노하셨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저들을 죽여라, 미니언들아. 영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전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 굳이 그렇다면?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무너졌습니다. 비겁해. 적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비겁해!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두고 보자. 영웅을 처치하셨습니다. 영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명예와 영광을 위해.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파괴하였습니다. 반대. 적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가 너무 적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하. 죽어보자. 적경을 처치하셨습니다. 성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석재 공급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전하. 변했습니다. 이제 저 건물들을 망치로 부수십시오. 철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군 경계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영웅과의 전투를 추가로 개시하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우리 겁니다. 철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적 영웅이 공격을 개시하셨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명예와 영광을 위해 질 준비는 되었느냐?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전하. 무너졌습니다. 적파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마. 축하드립니다, 전하. 운이 좋았다. 오, 안 돼, 안 돼. 포털로 돌아가. 퇴장들이 해야 한다. 대단하십니다, 저. 일단 저들도 물러갔고 광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먼들이 관문으로 후퇴하였다는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모든 곳과 이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저들이 그곳을 발판으로 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